자, 챕터 3에서는 디자인 표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표현 재료의 성분은 크게 염료와 안료, 전색제, 잉크로 구분되게 됩니다. 이 염료는 넓은 뜻으로 착색제를 뜻하고요. 이 좁은 뜻으로는 물과 기름에 녹아서 단분자로 분산하여 섬유 등의 분자와 결합해서 이 착색을 하는 유색 물질을 말합니다. 이 흔히 이 염료는 물감이라고 하고 이 천이나 가죽 등에 물이 잘 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색소를 말합니다. 안료는 분말상의 착색제로 이 물과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백색 또는 유색의 가루로 아마이뉴, 니스, 합성 수지액, 이 아라비아 고무 등의 전색제와 반죽하여서 이 도료나 인쇄 잉크, 그림 물감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. 주로 안료는 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착색을 하거나 이 고무, 합성 수지 등에 직접 섞어서 착색을 하게 됩니다. 자, 전색제는 안료를 포함한 도료로 이 고체 성분의 안료를 이 도장면에 밀착시켜 도막을 형성하게 하는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. 이 전색제는 건성유, 보일유, 알키드 수지, 이 페놀 수지와 같은 합성 수지 등을 쓰고 있습니다. 자, 잉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기를 하거나 스케치를 할때 사용되는 이 필기용 잉크와 안료에 전색제를 섞어서 만든 인쇄용 잉크로 나누게 됩니다. 자, 세부적으로는 이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정권용 잉크와 이 면포와 마포 등에 사용되는 로그우드 잉크, 유연과 가죽을 주재료로 만든 제도용 잉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다음은 이 표현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필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는 어떤 표현 재료 중 하나이죠. 그리고 가장 사용하기 쉬운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연필은 어떠한 재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화나 수채화, 동양화 등의 기타 채색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이 스케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. 이 소묘나 정밀묘사 등이 연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작가들의 드로잉 작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수채화 물감입니다. 자, 이 수채화 물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채색 재료의 하나로 이 물에 용해되는 아라비아 풀과 혼합된 안료를 말합니다. 자, 이 수채화 물감은 대표적인 습식 재료이며 이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미술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게 됩니다. 수채화 물감의 장점은 가장 맑고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. 물로 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, 또한 이 붓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마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, 이 덧칠을 할때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종이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또한 한번 칠을 하게 되면 수정이 어렵고, 얼룩이 심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수채화의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. 자, 포스터 컬러입니다. 이 포스터 컬러 또한 여러분도 한 번쯤 다 써보셨겠죠? 이 포스터 컬러는 수채화 물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채색 재료입니다. 자, 수채화 물감과 달리 이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다양한 컬러로 채색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채색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포스터 컬러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이 다양하고 선명한 게 장점입니다. 이 또한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어떤 도구의 사용이 편리하고 이 평붓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면에 의한 구성 표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. 이 포스터 컬러의 단점으로는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또한 이타 재료와 혼합하여 쓰기가 어렵고
이 덧칠을 하게 되면 이 기존 채색된 것과 붓자국이 날 수가 있고 물감이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물의 양을 많게 하면 이 표면에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아크릴 물감입니다. 자, 이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디자인 표현 재료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. 이 아크릴 물감은 합성 수지 중 아크릴계 수지인 에멀전을 사용한 어떤 새로운 물감으로 접착력이 강하고 건조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건조가 굉장히 빠르고 내수성이 강합니다. 또한 유화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고 이 건조 후이 물에 지워지지 않습니다. 이 접착성이 강하고 오래 두어도 변색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아크릴 물감의 단점은 이 곱고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이 덧칠로 인하여 물감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 또한 건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표현을 빨리 해야 하고 이 물감이 빨리 굳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덜어서 사용해야 합니다. 자, 이러한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이용해서 오래된 청바지나 옷, 가구 등을 리폼하는 것을 TV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자, 유화 물감입니다. 이 유화 물감은 알료에 아마이니올을 개어서 만든 것으로 이 표현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로 서양 미술에서 많이 발전하였으며 주로 재질감이 많은 표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유화 물감의 장점은 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선명하고 이 무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또한 색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 따라서 이 서양의 그림은 오래전에 그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단점으로는 아크릴 물감과 같이 한번 굳으면 녹지 않으므로 이 굳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수정이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. 자, 파스텔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파스텔은 색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반죽하여서 이 막대 모양으로 굳힌 것으로 입자가 곱고 어떤 불투명한 채색 재료가 되겠습니다. 자, 파스텔은 이 대표적인 건색 재료로 부드러운 톤이나 이 배경 채색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.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존을 하려면 이 픽서티브를 뿌려서 정착하여야 합니다. 흔히 우리가 색상의 톤을 말할 때이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파스텔의 특징이 이 원색의 색감과 같이 강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. 자, 색연필도 여러분 한 번쯤 다 써보셨죠? 이 색연필은 사용하기가 간편해서 러프 스케치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. 색연필로 칠한 다음에 이 수채화용 붓으로 물을 묻히게 되면 이 물감처럼 번지게 되는 색연필을 이 수채 색연필 또는 수성용 색연필이라고 합니다. 자, 목탄과 콩테입니다. 목탄은 나무의 밑둥이나 오동나무, 이 포도 덩쿨, 백양목 등을 쪄서 탄화시킨 회화용 재료입니다. 연필과 비슷하지만 연필과는 달리 연하고 입자가 거칠게 표현이 됩니다. 자, 정밀성과 내구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으나 이 농담과 강약의 표현이 좋아서 이 주로 소묘나 이 크로케와 같은 그림에 사용되고 이 지울 때는 식빵을 사용하여 지우게 됩니다. 자, 이 목탄은 파스텔과 같이 이 정착액을 뿌려서 보존해야 합니다. 자, 콩테는 색이 묻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. 농담 효과가 좋아서 무게 있는 감정을 줄 수가 있고, 단단하기가 연필과 숯의 중간 정도이며, 화면에 잘 묻고, 이 갈색, 흰색, 검은색, 이 밤색을 기본 사색으로 하고 있으며, 이 자체적으로 광택이 있고, 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크레파스와 크레용입니다. 이것 또한 여러분들 한 번쯤 써보셨겠죠? 이 원래 크레용은 불어로 이 연필이라는 뜻으로 이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재료입니다.
자, 그래서 크레파스는 일본에서 크레용을 개량한 것으로 크레용과 파스텔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. 저학년의 사용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크레용은 이 부드럽고 찌꺼기가 생기지 않아서 특히 유아기 아동에게 적당합니다. 자, 이에 비해 크레파스는 찌꺼기가 생기고 좀더 강한 색감 효과가 있습니다. 주로 밑그림과 색칠하기 등에 쓰이며 그림 물감과 서로 섞이지 않는 이 배수성의 효과를 이용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 크레용은 혼색이 어려우나 크레파스는 덧칠을 하여 혼색이 가능하며 이 색칠할 때는 옅은 색부터 칠하며 이 중심 내용부터 칠해 나갑니다. 자, 그리고 이 좁은 면적에서 세워서 칠하고 이 넓은 면적은 눕혀서 칠해도 됩니다. 매직 마커는 이 신부분이 펠트천으로 한쪽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다른 한쪽은 널찍하게 되어 있는 펜의 일종입니다. 자, 색상이 다양하고 빠른 시간에 표현할 수 있어서 이 스케치용이나 이 렌더링이 필요한 제품의 디자인이나 의류 디자인, 실내 디자인, 조경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표현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에어브리시는 1893년 영국의 찰스 버딕이 터크를 낸 채색 도구로 가장 정교한 미술 도구입니다. 자, 흔히 이것을 피스라고 많이 하고요. 이 스프레이건, 노즐, 호스, 핸드피스, 컴포네셔로 구성됩니다. 자, 이 에어브러시는 공기의 압력을 호스로 연결하여 피스건으로 통과시켜서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채색되게 됩니다. 자, 이 피스 작업을 할 때는 잉크의 양 조절과 이 물체와의 거리와 마스킹의 정밀성 등이 요구됩니다. 자, 이 에어브러시는 포토샵과 어떤 페인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채색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.